안녕하십니까. K-Magic 프로젝트 1 프리뷰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연구교학처장 송진원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U매직은 고려대학교 메디컬 어플라이드 R&D 글로벌 이니셔티브 센터의 약자로 저희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KU매직 프로젝트 1 프리뷰 행사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이남호 교육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님이 오셨습니다만 급한 사정 때문에 인사만 하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닥터 케빈 그리미스 스탠퍼드 대학교 스파크 프로그램 디렉터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 및 전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성덕 대한사립대학 병원협회 회장 및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오셨습니다. 임영진 사립대학교 의료원협의회 회장 및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윤수 전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전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정묵 전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광현 한양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선경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오셨습니다. 다음 김영대 성북구청장님 대신해서 이용식 성북구청 기획경제국장님 오셨습니다.
남명화 의과대학 교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최형도 3일 회계법인 상무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차몽기 현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셨으나 이 시간 관계상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축하 화환을 통해서 저희 KU 매직 출범을 축하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은 고려대학교 그 주선의 교우회 회장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님,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오늘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저녁을 앞두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대한의사협회 강창희 상근 부회장님,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우회에서도 의대교우회 차문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 사립대학 그 병원협의회의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들 참석해 준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바쁜 일정에도 스탠포드에서 스파크에서 여기까지 그 먼 곳을 이렇게 와서 저희하고 시간을 같이 해준 그 닥터 케빈 그라임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KU 매직은 저희가 고대 의료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두 개가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선정될 때 저희들이 준비를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는 문의 아닙니다만은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병원과 같이 종합병원이 더 이상 진료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와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중증 환자들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산업화하고 연결된 그와 같은 의학 발전에 공헌을 하라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중심병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는 일찍부터 교수님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이 연구에 매진해 왔었기 때문에 두 개의 병원이 유일하게 대학 중에서 선정이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8년에 로제타 홀 여사가 한국에 선교를 와서 남성들 중심으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몸을 마음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 의료인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후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경성여의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도 경성여자의과전문대학이 됐다가 그 다음에 수도여의대가 되고, 그리고 또 우석대학에서 고려대학교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그 의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1980년대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이 시작됐을 때에도 저희들이 서독 차관을 받아서 그 병원을 세웠지만 그 병원들은 당시에 구로공단, 반월공단에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많은 여공들을 위해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다른 어느 병원들보다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왔고,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과 그리고 또 의료원은 우리 인류사회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인류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세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펀드가 모이는 것이 바이오 메디칼 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고려대학교가 의료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2조 원 정도 되는데, 대개 대학은 등록금을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부의 등록금은 다 합쳐서 2,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합쳐도 3,500억이 수업료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이 수업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세기는 대학이 단순하게 정형화된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대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로 지식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이것을 활용하고 공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도 저희가 의료원 예산을 포함해서 2조가 되는 데에서 이제는 5분의 1 또는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수업료를 가지고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특별히 바이오와 메디칼 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탠퍼드 대학의 스파크에서도 디렉터가 참석을, 그라임스 디렉터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연구 지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네트워킹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제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의료원 교수님들하고 저희 본부에 있는 교수님들이 싱가포르의 에이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곳도 바이오폴리스에 있는 에이스타를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다녀오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곳에서는 싱가포르이 바이오 연구를 오랫동안 일찍 시작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오 연구를 해서 약 3조를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연평균 28%의 경제 성장률을 올릴 정도로 이제 바이오 메디칼의 메카처럼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또 빅파마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또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생명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또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모든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오 메디칼 쪽에 연구를 하게 되면,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KU Magic,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국제 선도 센터를 출범시켜서 이것을 모체로 해서 이제 다시 안암병원에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칼 연구가 전 세계에서 앞장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은 학생들 가리키고 수업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료원은 더 이상 환자 진료하는 곳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하는 첫 걸음이 되고, 고려대학교가 이제 19대 제가 취임하면서 KU The Future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는 학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이 KU 매직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의료계 그리고 또 의과대학 그리고 의료원 쪽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앞으로 바이오나 메디컬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첫걸음으로서 KU 매직이 그 기반을 마련해 드릴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KU 키스트 대학원, 융합대학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원과의 관계 그리고 또 빅파머들하고의 관계 더 나아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연구중심병원 거기에 핵심이 킹스 칼리지 런던인데 이미 3년 전에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 6개 연구중심병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제가 또 9월 말에는 스웨덴의 룬트 대학을 비롯해서 노르딕 국가들 네 군데와 그리고 또 베네룩스 3국을 가서 지난번에 제가 룩셈부르크 대학 총장을 만났더니 거기도 가장 핵심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바이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의료 연구에 있어서 메카가 되고 앞장서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단 그 KU 매직 프로젝트 제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2천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 계획과 이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바로 이 건물이 헤드쿼터가 돼서 여기서 비즈니스 센터가 돼서 다양한 의료관계 기업들과 거기에 본부들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4개의 건물들이 연구소로서 저희들이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출범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 안에 저희들이 제로 프로젝트가 형성이 돼서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곳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출발은 소규모고 작고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일을 저희가 시작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의과대학도 100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의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즈음에 획기적인 변화를 저희들이 마련해낼 것입니다. 여러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본부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펀드레이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의 축사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께서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강청희입니다. 오늘 부득이 저희 회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님, 염재호 고려대학 총장님, 교직원분들을 비롯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KU 매직 프로젝트 1 프리뷰가 열리게 된 것을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KU 매직 프로젝트 1에 와보니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에 맞닿은 빼어난 경치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민족의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 한국 사회를 국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글로벌 KU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가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KU 매직 프로젝트는 고려대가 창안하고 이끌어 가려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컴플렉스로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그야말로 마법을 만들어내는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전체, 바이러스와 감염병 연구, 줄기세포, 그리고 스마트 에이징, 심장질환 연구 등에서 다학제 융복합 연구의 혁신적 사업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고대의 힘찬 발돋움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대의 우수한 연구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고대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후면 인프라와 내재화된 연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두 곳이 정부 지정 연구 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매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이 뚜렷한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활용 분야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많은 학문적 성취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임상으로 연결되고 다학제 간 융복합을 거치지 않는다면 인류 건강을 위한 실질적 기술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문과 산업은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와 연구실을 넘어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수준 높은 우리나라 의료가 더욱더 고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임상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구기관들의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반 하드웨어를 쇄신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협도 그 일조를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KU 매직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가 질병 극복으로 인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세계 대학으로 뻗어나가는 도약성을 지켜볼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프리뷰 행사를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대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케빈 그라임스 교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케빈 그라임스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화학 및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이며 스파크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스파크는 스탠퍼드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시스템을 접목한 산학 연구의 메카로서 창조 경제의 중추가 되는 커머셜라이제이션 사이언스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닥터 케빈 그라임스는 브라운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내과 레지던트 보건경영학 MBA를 마쳤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생명과학 컨설팅, 신약개발, 내과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빈 그라임스 교수의 축사는 별도의 통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Dr. Kevin Grimes, could you come to the stage? 네, 케빈 그라임스 교수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nyeong haseyopnika. Now I better switch to English. Good evening.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very appreciative to President Yum and all of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university, the medical school, the hospital, KU Magic. You've all been incredibly gracious during my visit and I'm very appreciative. But I'm also very excited to be here because I and my colleagues at Stanford have a real passion for translational research. For bringing basic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observations and discoveries and moving them forward to benefit patients. And I can see after my short stay at Korea University today that we share many of these same priorities. I can see a real commitment to education, and I think we can collaborate very effectively at sharing our methodologies for educating our students and our postdoctoral fellows and our faculty in research and specifically in translational research and advancing these discoveries to patients. I think we really share a strong passion for bringing treatments to patients who have unmet medical needs. And I think creating value for these patients is really going to lead to a third benefit for our society, and that's building up the economy in biotechnology, which of course will be good for everybody as well. Importantly, the educational part I don't want to undersell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takes time. It's almost a generational thing. It will take us a few years to start getting our first graduates coming out who are educated in this way of translational research. They will be working both in academia and in industry to help move this enterprise forward. I think the moving products to patients is something for which we need to have patients ourselves. Our experience has been that to move a medical device forward typically will take somewhere from 3 to 5 years before you have something ready to go into patients.
And not something we can do overnight, but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So we have to be patient and expect the results to come a little bit further down the line. With diagnostics, it's similar. With drugs, the delay can be up to a decade. But once you get that juggernaut rolling, it will be self-sustaining. So I would counsel patience for those who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It will come, but it will come a bit delayed from some of the other benefits that we get. I want to commend KU Magic on their selection of priority areas, because they're areas that we think very deeply of as well. The issue of antiviral therapies and anti-infectives could not be more critical for our society. I know that Korea experienced an outbreak of MERS during the past year or so. We look to Africa and we see what happened with Ebola. These are absolutely diseases for which we can develop vaccines and for which we can develop antiviral therapies. And they're just as likely to come from Korea University as anywhere else. We also look to what's happening with the anti-infectives, with the antibiotics, and the rise of resistant organisms. Again, this is something where if we have the will, I think we certainly have the scientific enterprise moving now with our genomics, our proteomics, and our new methodologies of doing research, where we can tackle these if we have a commitment and a will. The medical device side, you have a school of engineering and of bioengineering, and there are so many ways that we can improve the lives of people, whether it be through doing more effective procedures in the operating room or in the radiology procedure room, or whether it be coming up with better orthotics or perhaps even prostheses to replace eyes or ears for people who are lacking in those organs. So there's a lot of progress that can be made there as well. Personalized medicine, precision medicine, is absolutely the wave of the future. If you think about this, the cost of development of a new drug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for the past 20 years, the latest estimate is somewhere close to $2 billion. And I think a lot of this cost is backloaded into clinical trials where we are giving drugs to large populations of patients where only a minority are actually going to have a significant benefit. So as you do the statistics and the math, it means you're doing very large and therefore very long clinical trials. If we have precision medicine where we are predicting ahead of time which patients will receive the maximum benefit, it's going to allow us to do much more cost-effective development of drugs. So I commend you for that selection. I'm very excited about it. And with our new era of genomics and proteomics, it only makes sense to do that. And then the last priority of healthy aging, smarter aging.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our population is really exponentially aging. And it's going to create all sorts of social problems if we don't start addressing the diseases that cause debility. My own mom, unfortunately, is now suffering from fairly advanced Alzheimer's disease. A painful thing to watch, but I take solace in the fact that she's in her 90s and she led a very whole and active life. But I do look forward to the day where we're gonna come up with therapies, and it may be more than one, that we can offer people to keep these sorts of diseases from happening. So, why am I excited to be here today for the ceremony? I really want to congratulate you. I ha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quality of the research that I've been talking to your professors regarding today. This morning before I came, I just did a quick look on PubMed, and this is just the English language publications. From this year, we're only 3/4 of the way through the year, or less than that, and Korea University already has 1,800 biomedical publications listed in PubMed, which is quite remarkable. So there is great science, there is great clinical care, there is commitment at the level of senior leadership, there is commitment at the level of the faculty, and I think KU Magic is really poised to make a big difference. I look forward, as a representative of Stanford, of working together and collaborating with KU Magic and with Korea University in general. We can share some of our experiences. Some of them may not be relevant to Korea University or KU Magic, some of them may be. We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as well and seeing what you are doing that's working that maybe we can adopt.
Because one thing is for sure, if we don't share from each other and continue to be learning enterprises, we're going to become stale. So with that, once again, I really want to thank Professor Yum, all of the members of the faculty and the university, and all of the distinguished guests for their kindness and hospitality. And I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다음은 마동훈 미래전략실장의 KU매직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의 허점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는데 환자 발생이 빠르게 늘어난 현재 상황에 대해 부담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바로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나마 많은 준비가 있어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또 다가올 재앙,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그 중요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맞는 그 미래는 밝은 미래가 아니겠죠.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질병들, 건강한 사회, 그것을 지켜나가는 프로젝트를 고려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구촌 인류 공동체의 건강과 그 미래를 위해서 개척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대형 대학들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몇 대형 대학병원 원장님들께서 우리 KU매직의 출범을 축하하고 같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대학이 R&D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KU매직은 여태까지 우리 국내 대학들이 해본 어떤 수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훨씬 강도 높은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국내에서 생각하지 못한 미래의 도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KU 매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직은 마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바이오메디컬 영역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마법을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메디컬 어플라이드 R&D 글로벌 이니셔티브 센터의 MAGIC를 따왔습니다. 말 그대로 메디컬 분야의 어플라이드 R&D를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 중심에 고려대학교가 서고자 합니다. 즉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더 큰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대학교가 이끌어가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컴플렉스입니다. KU매직은 우리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사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KU매직은 우리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KU매직은 우리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은 의학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지역까지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기여해야 될 영역을 찾고자 합니다. 또 KU매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고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고려대학교가 하필이면 매직을 생각할까요? 왜 고려대학교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 이유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조금 전에 염재호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에서 의학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그 의료 강습기관이 바로 고려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로부터 약 8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신에 변신을 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1971년도 소중한 고려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한 구로병원과 안산병원도 서울의 번듯한 강남이 아닌
소외된 지역의 공단 지역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고려대학교 의과학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적 수월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 생생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한탄 바이러스 발견하시고 백신을 개발하신 이호왕 교수님께서 1928년생이시고 아직도 건강하십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지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호왕 교수님이 우리 한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또한 인류를 지켜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사르스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고 박승철 교수님이 바로 사스 대책을 위한 선봉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 불과 몇 달 전에 겪은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이 오늘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해주지 못해주셨습니다만 관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또한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즉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대학병원이 할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신 그 어른들의 전통이 바로 1970년대 이래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고려대학교 의과학은 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KU키스트, KU와 최고의 국가연구기관인 키스트가 같이 합해서 만드는 융합대학원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두 개의 병원,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10개의 정부정책연구병원 중에 2개가 선정되는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모두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KU매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된 계기입니다. 이제는 병실로 한 경쟁이 아닌 제대로 된 R&D를 하자. 모든 교수님들이 다 R&D를 하십니다. 그 R&D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 효과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전 세계인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고려대학교 KU 매직의 당위성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가장 우선적인 정부 정책 R&D 과제로 이미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주위 반경 3km 이내에는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KDI가 있던 또 키스트가 있는 홍릉 지역이 바로 고려대학교에서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홍릉 바이오밸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홍릉 바이오밸리에서 고려대학교 정문 앞을 거쳐서 안암병원까지 이르는 그 공간이 향후 KU 매직이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바이오 중심의 안암밸리 혹은 홍릉밸리의 모양으로 자리잡게 될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최고의 연구 인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 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 보건과학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간호대학,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 캠퍼스에는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많은 대학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암 전철역 주위의 안암 캠퍼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최적의 협업체계, 최적의 소위 연구 콜라보레이션 체계를 할 수 있는 공간적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융복합 그야말로 각 영역의 교수님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여서 본격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 자리는 과거 보건과학대학 자리입니다. 보건과학대학도 금년 초에 이주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건과학대학 이 공간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 뭐 보건과학대학마저도 안암 캠퍼스에 이미 조인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건들이 우리 고려대학교가 바로 KU 매직, 마법을 시작할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KU 매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요? 수없이 많은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주제들 중에 일단 한 네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드린 바이러스와 인펙셔스 디지즈, 전염병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가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이고 가장 유망한 분야이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전체 연구부터 백신, 진단 키트의 연구, 그 다음에 치료제의 연구에 이르기는 이 네 단계의 소위 그 영역들이 모두 통합되어서 연구의 혁신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브로셔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의 사진과 그 다음에 성함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명관계상 모두를 다 수록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시작일 뿐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전문 연구자들, 의료원부터 보과대, 생과대, 공대의 모든 전문 교수님들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유치하는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 이 휴먼 리소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의료기기입니다. IT, BT 이 두 영역이 합쳐져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맞춤형 진료입니다. Personalized Medicine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IT와 NT, 나노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BT가 같이 만나는 융합연구가 이루어져서 암, 기타 질병의 치료에 개인별로 맞춤형 진료를 서비스하는 그걸 위한 리빙랩을 저희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스마트 에이징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화두는 이미 우리 옆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형 의료기술 R&I, Research and Innovation 통해서 스마트 에이징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즉,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건강 기능 식품들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세계 시준의 식의약품 개발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테마를 한 고려대학교가 해야 되는 이 KU 매직 어떻게 추진할까요? 첫 번째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최고의 연구 결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인력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KU 매직의 준비와 아울러 융합의학원을 우리 의료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의학원에서는 세계 수준의 한국인 혹은 외국인 학자들을 대거 저희가 모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R&D 휴먼 리소스에 더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리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KU 매직 프로젝트 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하는 프로그램이어서입니다. 프로그램 1은 정릉 캠퍼스에서 출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학술 정보관은 우리 KU 매직 프로젝트 1의 비즈니스 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혹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우리 건물 4개의 건물들의 약 2만여 평이 넘는 그 연구시설 속에 직접 입주를 하시고 이 건물은 바로 헤드쿼터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 다음에는 2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젝트 0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 3년 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안암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의 완성입니다. 안암병원의 신축 계획과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안암병원 주차장 자리에서 안암역까지 내려오는 큰 공간에 약 2만 평이 넘는 대형 건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 절반은 안암병원의 의료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절반이 본격적인 R&I 중심에 그 중심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0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Disease Targeted Multi-Core System, 즉 질병 중심의 다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각 질병 중심으로 원인부터 체력까지 치료까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모든 R&D의 혹은 R&I의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멀리 스탠포드에서 오신 닥터 케빈 그라민스가 우리랑 같이 해주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장님께서는 닥터 그라임스와의 면담에서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과 같이 국내 펀드로 혹은 외국의 펀드로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같이 공동 고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스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득 GDP 6만 불 달성의 그 바로 배경이 되는 바이오메디 산업의 중심입니다. 저희와 싱가포르는 약간 경험과 배경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에이스타 바이오폴리스의 모델도 저희가 같이 제휴해야 될 모델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에 있는 6개의 연구 중심 병원들도 저희와 어떤 식으로건 공동 제휴로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양한 의료원들과 다양한 세계 각국의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배경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과학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고려대학교 본부가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우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같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연구 중심 병원으로 커가고 있는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와 세계 파트너들도 저희들의 친구가 되고 저희들과 같이 경협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국 각지에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만들고 집중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창조 경제 혁신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KU 매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삼성, SK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저희들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기부금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우리들이 스톡을 쉐어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의 틀을 조금 넘는 발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과거에 해보지 않은 기업들, 그 다음에 개인 기부자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또 관련 단과대학들 교수님들이 하는 자체 연구와 아울러 전 세계 네트워크와의 공동 개발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스핀오프와 사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라이센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마케팅이 큰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 창출은 이익이 배분되기도 하면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신규 사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이 저희 정릉 캠퍼스에 입주할 예정으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몇 제약회사들하고도 지금 원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정릉 캠퍼스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북악산 기슭에 공기가 좋은 바로 평창동 청운동에 있는 바로 그 뒷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프로젝트 1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힘을 키우고 프로젝트 0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연구에서 혁신 사업화 재투자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매직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건강의 추구,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보호, 사람들이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꿈꿔왔던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브레이크 스루를 위해서 마법이 필요하고
그 마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KU 매직 프로젝트 1의 목적입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합니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가다 보면 그 자리에 길이 생기고 그걸 우린 길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후배들이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첫 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뎌야 되고 그 길이 보장하고 있는 미래의 길로 우리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대학은 창의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KU 매직이 하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는 고려대학교의 도전, 그 첫 프로그램으로 바로 그 매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KU Magic for KU the Future. 우리가 같이 가는 길에 여러분 큰 힘을 보태주시고 또한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원활한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에서 열심히 같이 연구해 주시고 또한 협업하고 또한 외부에만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미래와 우리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발표를 해주신 미래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KU 매직 프로젝트 1 프리뷰의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